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요가를 하면 정말 살이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가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가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운동법은 아니죠. 인도의 문화와 역사, 전통이 담겨있는 넓고 큰 그릇입니다. 하지만 요즘 요가가 곧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요가로 정말 체중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네 가지 항목을 매일 점검해 보세요. 자, 먼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의 인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섭취한 음식이 어떤 것인지 잘 적어보시고요. 또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36번을 씹어 드셨나요?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명상과 호흡을 하셨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에코헬스 다이어트 요가가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신 이상형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원래 그대로 갖고 계신 아름다운 내면의 몸과 마음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에코헬스 다이어트 요가를 함께 해보실까요? 자, 이 동작은 뭉친 근육과 기혈을 풀어줌으로써 군사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 전체의 선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지나치게 늑골이 벌어진다거나 근육이 늘어질 경우도 살이 많이 찌는데요. 늑골을 조여주고 몸을 비틀어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거나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탁월한 동작입니다. 하단전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모아지고요. 다리 뒤쪽에 근육이 많이 뭉친 분들에게도 탁월한 동작인데요. 턱선을 예쁘게 정리해서 또 얼굴선을 예쁘게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럼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양발을 골반 넓이의 두 배로 벌립니다. 이때 발끝은 약간 안쪽을 향하게 모아주시고요. 양 손끝을 맞닿게 합니다. 겹쳐서 모으시되 팔꿈치는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양 손으로 어깨를 감싸서 안아주듯이 모아줍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자, 이때 양 발을 모으면 마치 90도가 되게 하는데요. 45도를 모으게 되면 골반이 비틀어진 자세가 돼서 허리에 무리가 오지만 완전히 90도로 비틀어서 모으게 되면 하단전에 기운이 모아져서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이 자세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빼시고요. 자, 몸은 돌려서 측면을 바라봅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줍니다. 이때 머리는 양 발의 2분의 1 지점에 오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바로 하시고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다시 중심을 향하게 합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시되 다리 뒤쪽을 지그시 눌러서 등 뒤쪽에 뭉친 근육이 풀리게 하시고요.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똑바로 내려오셨다가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셨을 때 발끝을 반드시 모아주시고요. 내쉬면서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시고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바로 하시되 이때 팔꿈치와 고관절, 슬관절과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면서 다시 정면을 보시되 늘 머리의 높이는 똑같이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세요.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배운 동작을 해보실까요? 양발을 골반 넓이 두 배로 벌립니다. 양손을 모아서 팔꿈치 모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측면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고요. 자, 내쉬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자세를 바로했다가 내쉬면서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마시면서 다시 천장을 향합니다. 자, 내쉬면서 내려왔다가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비틀고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내려왔다가 마시면서 다시 정면을 보세요. 내쉬면서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마시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내쉬면서 내려왔다가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세요. 자, 자세를 풀어줍니다. 대부분 30, 40대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면서 특히 하복부나 대퇴 그리고 상완 부분에 살이 많이 찌게 되죠. 그때가 되면 요가 동작뿐만이 아니라 지압과 함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하신다면 운동도 되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왼다리를 구부려서 뒤꿈치가 오른쪽 엉덩이 옆에 오게 하고요. 오른쪽 발바닥 안쪽이 왼쪽 대퇴 측면에 오게 합니다. 자, 팔의 안쪽이 앞에 정강이뼈에 닿게 해서 지압을 하게 하는데요. 조금 아픈 느낌이 있게 합니다. 팔을 등 뒤로 돌려서 잡으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참은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숙이면서 발바닥 아래쪽으로 허벅지 안쪽을 꾹 눌러주세요. 등을 쭉 펴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상체의 무게로 하체를 지그시 눌러주고요.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줄 때는 팔의 안쪽 부분이 지압이 되게끔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완했다가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고 팔 안쪽이 강하게 지압되게 합니다. 숨을 그대로 참고 하복부가 눌려지게 하고요. 그대로 배를 내밀면서 이제는 다리 안쪽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허벅지 안쪽에 대퇴골이 자극되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상체 무게를 이용해서 점점 더 눌러줍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를 똑바로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허벅지 아래 고관절에 닿게 하시고요. 왼쪽 발의 측면이 오른쪽 대퇴골의 안쪽에 닿게 합니다. 최대한 뒤꿈치가 하복부에 닿게 합니다. 팔을 뒤로 돌려서 등 뒤에서 잡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시고요. 그대로 숨을 참고 등을 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다리 안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내쉬면서 점점 더 상체 무게를 이용해서 대퇴 안쪽을 강하게 눌러줍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주되 지압점을 다시 팔 안쪽으로 이동하시고요. 등을 쭉 펴면서 하복부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배 가득히 마시고 턱을 당깁니다. 자, 그대로 배를 쭉 내밀면서 내려가시되 엄지 발끝에서부터 뒤꿈치까지를 보다 강하게 눌러주세요. 자, 최대한 내려가시되 체중을 반드시 안쪽으로 실어줍니다. 지나치게 새끼 발가락에서 발의 측면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최대한 내려갔다가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주시고 팔 안쪽이 눌리게 합니다. 자, 그대로 숨을 풀면서 자세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자, 그럼 앞에 배운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한 다리를 구부리고 반대 발로
대퇴 안쪽을 눌러줍니다. 팔로 정강이 뼈를 감싸고 숨배 가득히 멈춥니다. 천천히 상체를 숙이면서 발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누릅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더 내려가 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자세를 발효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배를 쭉 내밀면서 앞으로 숙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내려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자, 반대 방향도 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한 다리를 구부리시고 반대 발로 지그시 대퇴 안쪽을 눌러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시고 그대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자세를 발효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춘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내려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발효하시고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중력의 영향 때문에 다리 뒤쪽에는 자꾸 근육이 뭉치기 쉬운데요. 그래서 다리 선이 예쁘지 않다거나 특히 하복부 쪽이 많이 나와서 몸매 선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선과 허리 선을 가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자주 해보세요. 자, 한 다리를 구부려서 세워줍니다. 자, 이때 고관절과 슬관절,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뿔룩 올라온 무릎은 마치 지압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다리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발목에서부터 쭉 따라가시면 갑자기 뿔룩 올라오는 그 근육 부위가 있죠. 이 부위를 지압봉 부위에 살짝 얹어 놓으세요. 자, 양 다리가 일직선이 되었으면 반대 팔을 바깥으로 돌려서 똑같이 팔과 다리 세 부위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반대 팔은 등 뒤쪽에 가볍게 얹어 놓습니다. 이때 팔은 지금처럼 뒤꿈치에 놓으시거나 또는 발바닥 편한 곳 아무 곳이나 잡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하복부에 닿게 해서 하복부의 지방이 제거되게 하시고요. 턱을 당겨서 숨배 가득히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등 뒤쪽을 봅니다. 자, 등을 돌리면서는 척추 마디마디의 움직임을 잘 느껴보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최대한 비틀어주고 괄약근도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이때 위에 있는 다리는 지그시 눌러서 다리 뒤쪽에 근육이 강하게 자극되게 하세요.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펴시고 다리는 아래로 지그시 누르시고요. 또 하복부가 강하게 자극되게 당겨줍니다. 그대로 등 뒤를 바라봅니다. 숨을 최대한 참았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비틀어줍니다. 앞, 뒤와 좌우로 비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자세를 풀어주시고요. 반대 방향을 합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반대쪽에 뿔룩 올라온 근육 부위를 무릎뼈 위에 얹어놓습니다. 반대 팔을 들어서 뒤꿈치 혹은 발바닥에 편한 곳을 잡아보세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이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주의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등을 펴시고 턱을 당겨서 그대로 등 뒤쪽을 바라봅니다.
척추를 세워주는 근육, 척추 기립근 하나하나가 잘 움직이게 하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어서 최대한 뒤쪽을 바라봅니다.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안 되시는 쪽을 보다 많이 강하게 자극해보세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마십니다. 복부가 충분히 팽창되었을 때 그대로 뒤를 바라봅니다. 배에 빵빵하게 숨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그 상태 그대로 참으셨다가 더 이상 참기 힘들 때 최대한 숨을 내쉬면서 등 뒤쪽을 바라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린 동작을 함께 배워보실까요? 한 무릎을 세우시고 반대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반대 팔로 발바닥을 잡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마신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그대로 뒤쪽을 바라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몸을 비틀어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등을 쭉 펴봅니다. 턱을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뒤를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몸을 많이 비틉니다.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다리를 올리시고 반대 손으로 발바닥을 잡아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등을 펴시고 그대로 등 뒤쪽을 바라봅니다.